전 이걸 위해서 다시 한번 이걸 초기화시키고 그 다음에 로그인 해보겠습니다. 테스트 1로 로그인할게요. 그 다음에 멤버 who am I? 난 테스트 1이에요. 테스트 1이 아마 1번 회원일텐데 이게 1번 회원이 쓴 글이 1, 2번이에요. 그러면 제가 감히 3번을 지울 수 없어야 돼요. 그럼 보세요. 막 3번 수정하러 나오잖아요. 수정이 돼버렸어요. 그럼 안 되죠. 그래서 체크를 할 거예요. 모디파이. 여기서 일단 로그인 하라고 체크를 하죠. 그 다음에 뭐 너무나 간단한 게 잠깐만 해볼게요. 네. 여기 아이디 봤죠? 그 다음에 이제 아티클을 하나 얻어보겠습니다. 서비스한테 야 내가 아이디 줄 테니까 가져와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디 이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널이면 어떻게 나와야 되죠? 이렇게 나와야겠죠? 헌 게시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있는데 이렇게 요거의 멤버 아이디랑 뭐랑 다르다? 현재 로그인한 회원의 아이디랑 만약에 다르다 그럼 이게 내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빼고 자 해보겠습니다. 일단 아티클 모디파이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뭐야 로그인 아 뭐 로그인 해야죠. 멤버 로그인 테스트 1 테스트 1 자, 멤버 모디파이 이렇게 크게 하면 뭐야 아티클 모디파이죠.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티클 모디파이 내가 지금 3번을 하면 안 돼요. 권한이 없습니다. 나오죠. 그 다음에 삭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삭제는 되네요. 삭제도 되면 안 되죠. 그럼 이건 뭐다? 그대로 복사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복사해서 아티클 딜리트에도 해볼게요. 여기다가 근데 여기 위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게시물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만 알려주는데 이제 얘네들은 이제는 이제 우리가 뭘 얻어야 돼요? 아티클 자체를 얻긴 얻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티클을 얻으면 두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티클이 안 나오면 뭐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아티클을 얻었으면은 아티클에 야, 네 멤버 아이디 까봐 라고 해서 복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서 이제 요거 쓰면은 아티클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주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get 요거로 바꿔야죠. 이제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요거는 아티클 그럼 이렇게 하면은 아티클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아티클의 멤버 아이디랑 이거랑 다르다. 그럼 뭐예요? 권한이 없습니다. 해볼게요. 이걸 다시 이렇게 전체 다시 실행하고 자 멤버 로그인 테스트 1, 아 테스트 2로 하죠. 테스트 2. 이 상태에서 아티클 딜리트 1번 안, 아티클 딜리트 1번 안 되죠. 아 다시 아 로그인 멤버 로그인 아티클 테스트 2 안 돼요.
안 돼요. 3번은 된다. 뭐야? 3번 게시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죠? 3번 게시글 있는데? 존재하지 않는데요? 해야겠죠, 이렇게. 너릴 때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자. 다시 멤버 로그인 테스트 2 테스트 2 디클 딜리트 3번은 가능 딜리트 3번 가능 디클 딜리트 3번 하면 또 없다고 나오고 그 다음에 1번 하면 안 된다고 하고 2번도 안 된다고 하고 4번은 가능 디클 리스트 해보면은 여기 삭제 됐습니다. 게시글 수정 삭제 시 원한 체크